해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북한이 미국의 해고선이 과연 그것이 안전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귀중한 손님 오셨습니다. 김홍광 대표님, 북한 탈북자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예리득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학교에서 본인을 좀 소개한다면, 북한에 계신 당시에 북한 노동당 학교 교수였고, 컴퓨터 대학 교수 10년 하셨고, 한경남도 도당 학교 교수 하셨고, 2004년에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NK지식인대 대표를 하시고, 여기서 북한대학교 경제학 석사, 정치통일 박사 과정 수료하시고, 한서대학교 IT공학 박사, 북한인권 대북정보활동, 그 다음에 김홍강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홍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따뜻한 나라였고, 북한의 김정일에게 이제 밀붙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처절한 것 때문에 너무 제약스러워서 제가 그 등을 돌리고 부모 형제 모둠을 다 돌리고 대한민국에 온 지 18년 제 되는 오늘 이 6.25를 18번을 제가 맞이했는데요. 6.25 전야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6.25를 잊지 말자고 모여서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6.25의 교훈을 다시 새기고 6.25의 그 각오를 다시 다지는 이런 이 장면은 제가 18년 동안 정말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 저는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꼭 붙이고 싶은데,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참석하신 여기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느냐면요, 저는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오면 북한이 남한을 갖다가 적합통일하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모든 만방에 준비를 하고 호시탐탐 노린 그런 상황들이 이 대치에 있는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도 그런 줄 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남한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넘치는 풍요와 넘치는 자유 속에 북치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뒤쳐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다 있고, 대통령부터 밑에 정말 학생들까지 아주 평화에 아주 흠뻑 취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마음을 좁아지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6.25 전야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직한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음에 너무 제 뭉클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다 많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학교 교수였습니다. 제가 당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쳐줬느냐, 물론 거기에서 이 매 당의 간부들 키우는 그 일에 이 가정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첫째로 키워준 학생은, 교육진 학생은 이 남한의 각 도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광역단체 시장들부터 해서 각 도시군의 통장들까지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남조선 임명 간부라고 하는데, 이 남조선 임명 간부를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교육을 준단 말이죠. 예. 네가 앞으로 나가서 남한의 이제 조국 해방이 개시되면서 내가 살던 고향의 면장, 통장, 군수 지사를 나가면 어떻게 김일성의 사상으로 김정은의 영도를 갖다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작전 세우고 사상을 갖다 달려나오고, 첫째 그겁니다. 두 번째 학생 부류는 누구냐, 여기 대한민국의 그 남파대에 있는 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남파 간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북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남한의 남파 강점들이 전번 때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호들갑을 피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에서 11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자녀들 됐다가도 남한에서 조통리에서 그렇게 모든 노선 조사하는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서 혁명 전사로 키우는 교육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주고 군중과의 사업을 주고 즉 동료를 만드는 이런 사업 교육을 준단 말이죠. 마지막에 뭡니까? 군에서 이제 만기 제대하고 온 장교들을 갖다가 제대 장교들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공명불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짜 남한을 갖다가 김한테 먹기 위해서 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전 여기 와서 가장 마음에 이제 담았던 명언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기에 모이신 우리 분들과 같은 이런 애국적 국민들을 내놓고 6.25에 대해서 이 6.25 전야에 남아 6.25를 떠올리는 그런 국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온 나라는 6.25 정신을 다 잊고 5.18 뭐 제주도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라가 있고 뭐 민주화도 있고 뭐 보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6.25는 다 이렇게 깜깜이 바닥치고 어디서 지상군처럼 이렇게 있는 것 말입니다. 호국 영령들 이 북에서는요 전쟁 참가한 데는 참전용사라고 하면 돈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예, 전쟁 나면 그렇게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마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거 유가에서 정말 그 없는 속에서도 다 보상해 줍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이 북한을 대상하는 북한을 떠올리는 우리 통일을 떠올리는 이런 우리 그 국민들 어떤 의식이나 통일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들을 저 보면 참 제가 아쉬운 게 많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해가지고 북한 관련에 또 북한 정보 담당에 북한 뭐 어디랑 군부대에 그런 공무원들은 그 뭡니까? 내가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신음하는 저 북한 결의 동포들을 좀 구원하겠다 이런 거하고 내 우리 후대는 북한의 위험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대해서 뭐니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체로 그냥 뭐니까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심진이나 그 다음에 무탈하기를 바라고 용머리 없이 정권만 바뀌면 이 정권의 공무원이 아주 뭐 최고의 공무원이 또 바뀌면 이 공무원이 무탈한 공무원을 일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생각에 다르고 용머리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통일과 대북관계를 맡아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뭡니까? 학자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북한을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직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물주져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연구 영역을 하는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마음이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까리고 이론을 전개하고 참 거만하게 그셨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두드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은 여전히 어떻게 할까? 언론은 그냥 뭔가 이게 시청률이 막 환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정말 애국적이고 양심적이고 우리 후대들이 삶을 기준이 여기는 우리 공화당과 당원들 애국 국민들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라도 저는 점점 커지고 우리 사회에 진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과 함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때 그 당에 우리 정말 국치를 느꼈을 때 서울역 앞에서 저는 정말 저희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설도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제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25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을 당했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나, 제가 북에 있을 때인데요, 2000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됐냐면요, 북한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죽음이 행군, 이선 붕괴의 행군, 끝날 때 가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이 당락교 교원, 가장 충성분자인 저도, 간부들도, 경찰도, 보위원도, 누구도 다, 북한은 다 망했다고, 끝났네. 야, 공산주의라 이제 끝나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좀 무수한 죽음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근과, 모든 게 다 잿빛색으로 정말 더 내려진 이런 사상을,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느냐 하면서 다 뭐냐면, 이전 다 불쑥 주저앉고요. 다 중국으로 뛰고 뭔가 하려고 했댔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대 딱 들어서가지고, 5월 전후를 해서, 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갑자기 뭐, 이렇게 공장을 되살리고 사람들이 뭐, 식량을 뭐, 배부 주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게 돈을 적어내라. 장군님 횡령자금이 내려온다. 그래서 곱하기 깼어요. 어떤 어디서 그런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이 있었으면 이미 다 살려 주었겠지. 근데 아니나 다니까 6월달 지나서 그해 말에 진짜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한테서 혁명 자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줬습니까? 다 죽어가는 북한은 누가 살렸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북한을 김정은 왜 살려놨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10억 달러로 주지 않았으면 북한 주민들이 또 30년 동안 노예로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정은에게 핵이 두려워서, 그때는 핵도 없을 때인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그게 시덕질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척추의 용서 못할, 예? 척추의 용서 못할 핵변 정책. 2019년 9월 19일 날에 문재인 평양 가서 어찌나 10만 시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민족의 장래를, 새로운 장래를 만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 찬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개나발을 불었습니다. 개나발을. 그리고 그걸 말할 때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죽어 처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해되고 맞아 죽고 대죽고 얼어 죽고 터 죽은 그 많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또 올렸을까요? 지가 뭐 한다고 북한 주민들 존경하고 뭐가 합니까? 이게 이렇게 얼빤하고 이렇게 정신 나가 있고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입에서 불이 나는지 술도 나는지 뭐 나는지 모르고 이렇게 국가 영토 사람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끌고 있다는 게 저는 한심하고 통분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 조상하게 적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자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준비한 것 여기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나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나 북한이 코로나가 가짜 코로나고 진짜는 대기근들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아사자가 살고 있으며 김정은 자금이 빵 말라서 핵 개발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핵 고지랄 지금 맥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은 다 뭔가 7차 핵시험 당장 한다, 뭐 6월 10일 날 한다, 며칠 안 한다 하면서 아주 뭐 기고장만한 이런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어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뭐냐? 여기 김우사 사령관님 계시지만 사령관님 계실 때하고 지금 이 김우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력은요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정면가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왜요? 북중 국경 연설에서 정말 거기에서 힘들게 힘들게 재중동포들, 북한 출장자들, 애교관들 왔다 가는 거 다 가운데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기보를 어떤 백공일 여단이라는 것도 다 날라버리고 없어졌고요. 북한에 있는 간첩들 다 포기했고요. 우리 저 뭐니까, 휴민트 정보라인 다 포기했고, 탈북자들 발발해가지고, 탈북자들 그나마 가져오던 자료도 못 가져오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앉아서는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북정책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지피지금의 백전백신이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며 무슨 정책으로 이기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간단히만 요약한다면 코로나19 여러분 어제까지 458만 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치사자가 사망자가 76명 치사율은 얼마가 0.002% 제사인 이런 거 모른다. 0.2%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다 아사자가 죽어가니까 쌀이 없어 죽어가고 시장 활동 못하게 집이라 다 격리시키고 무기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이 자금 날 돈이 없어가지고 김정일 그 지금 금고가 텅 비었습니다.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작년에 9억 6천만 달러를 훔쳐갔지만은 아직 북한에 빼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게 김정은 그 금고에 들어가야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별 수 없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강대강, 많은 강대강이지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은 제8기 정치국 회의에서, 5기 정치국에서 뭘 결심했습니까? 최선이라고 하면 그런 김정은의 최측은 애교 그 책사를 갖다가 애교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북한이 이제부터 과거 이성근이라고 한 군인을 갖다가 애교장관 시켰을 때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대북 애교전에, 북핵 애교전에, 군축, 핵군축 애교전에 나오겠다는 걸 정면 시사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세 장을 넣었었는데 7차 핵수용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여력이 안 되며 그 다음에 북한에 이걸 해서 어딜 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발 해라. 7차 핵수용을 해라 하면 사령관님도 인생했지만 무시해도 좋고요. 오히려 북한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마저도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유통일 어떤 새 정부에 들어서 주변 제 정보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뭐 가고 문정권이나 이정권이나 정책 수단이 없는데 뭘 가져가겠습니까? 입만 가져가겠습니까? 핵무기를 뭐 새롭게 배치하든지 제대로 된 걸 힘에 의한 평화를 하겠으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이 정보의 힘이고 미사일 힘이고 핵의 힘이란 말이죠. 그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만나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하고 다를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들 좀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는 핵이 있다면 남한에는 탈북자 핵이 있다라고 저희는 갑오대 있다고 저희는 수비대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